안녕하세요. 수업도 일도 집에서 하는 요즘 이제는 필수가 되어버린 전자칠판. 종류는 많은데 리뷰도 많이 없고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서 좋은 전자칠판을 고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팁 하나! 편리한 안드로이드 OS. 전자칠판이 자체적으로 OS를 포함하고 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전자칠판 사용하면서 가장 아쉽고 불편한 게 뭔지 아시죠? 모바일이나 태블릿처럼 뭔가 빠릿빠릿, 이런 빠릿빠릿한 움직임이 없고 너무 느리고 불편하다는 겁니다. 이게 다 전자칠판에 자체적으로 좋은 OS가 깔려있지 않아서 그런 건데요. PKLNS 전자칠판은 가장 유명하고 안정성 있는 안드로이드 OS를 포함해서 전자칠판 내부 자체적으로 파일 불러오기와 쓰고 지우기 등이 바로바로 가능하답니다. 이렇게 불러온 문서에 바로바로 메모도 가능하고 정말 편하죠. S-Write란 안드로이드 기반의 판서 프로그램이 또 내장되어 있는데요. PC를 연결하지 않고도 전자칠판 자체 OS에서 문서를 불러와서 간단하게 판서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전자칠판만 있으면 굳이 PC나 노트북을 연결하지 않아도 문서를 불러와서 판서를 할 수 있는 똑똑한 전자칠판. 정말 멋지지 않나요? 게다가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원하는 앱 설치로 원하는 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깔끔하고 간단한 디자인. 어떡해, 벌써 내 스타일이야! 팁 2. 좋은 판서 프로그램. 전자칠판을 사용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판서. 판서의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펜도 부드럽고 빠르게 인식이 잘 되는지, 그리고 판서 프로그램 사용이 편한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PKLNS의 전자칠판은 자체 개발한 프로스페이스 펜이란 PC용 판서 프로그램으로 PC 환경에서도 판서와 강의 녹화가 가능한 똑똑한 프로그램인데요. 게다가 다른 칠판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제스처 기능이나 단축키 같은 기능으로 선생님이나 발표자가 정말 정말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요. 팁 3. 미러링 기능이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미러링 기능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다른 사람의 모바일이나 PC 화면을 그대로 전자칠판에 보여주는 기능인데요. 아니, 그런데 전자칠판에 왜 이런 기능이 필요하냐고요? 다 같이 모여서 수업을 할 때 정말 유용합니다. 서로 돌아가며 자신이 만든 자료를 발표하거나 비교해볼 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화면을 미러링을 하면 아주 편하게 비교해가면서 볼 수 있겠죠? 특히 PKLNS 전자칠판은 칠판 자체적으로 무선 공유기가 설치되어 있어 아주 스마트하고 간단하게 양방향으로 화면 공유가 가능한 똑똑한 전자칠판입니다. 팁 넷! 전자칠판 아무래도 많이 써보지 않은 기기라서 다루기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AS도 반드시 체크해보셔야 할 중요한 사항인데요. 빨리 문제는 해결해야 하는데 힘들게 전화하면 전화는 또 안 받고, 에휴, 이런 경험 많으셨죠? PKLNS의 전자칠판은 이렇게 배경화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가 있어 이걸 찍기만 하면 이렇게 곧바로 AS 상담할 수 있는 카카오톡으로 바로 연결이 된답니다. 속 터지는 전자칠판 AS, 이제는 안녕! 팁 5. 시장을 선도하는 업체의 제품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인증된 제품인지도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PKLNS 제품은 성능 인증부터 녹색 인증, 품질 인증, GS 인증 등 국가기관인 조달청에서 인정한 인증서를 취득한 제품으로 믿고 선택하셔도 됩니다. 또 알지도 못하는 퀄리티 낮은 제품을 가져와서 판매만 하고 사후 관리는 소홀히 하는 업체는 아닌지 이 부분 꼭 확인하셔야겠죠? PKLNS는 국내 높은 시장 점유율의 자랑스런 브랜드입니다. 벌써 이렇게 많은 정부기관과 대학교, 기업들의 납품이 되고 있고요. 또한 전 세계 53개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다고 하니 안전하고 믿을 수 있어서 강추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전자칠판 마스터! PKLNS로 달라진 강의실과 사무실의 모습 기대되시나요? 제가 말씀드린 전자칠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5가지 팁.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